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허위 정보를 조작해서 보도한 언론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또 정치권과 언론계 간의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회 논의도 일단 보류된 상태죠.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를 보도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언론의 행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은 사실 늘상 있어 왔죠. 하지만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언론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할 수 있다는 언론계와 시민단체의 지적도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짚어보겠습니다. 7월 24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문글미디어 인권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언론계의 뜨거운 감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네. 이 법을 이제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 겁니까? 예, 목전에 다다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 13일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당 소속 의원인 박정, 윤영찬, 김용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3건을 전체 회의에 상정해서요. 문화예술 법안 심사 소위로 회부를 했습니다. 네. 국회는 16일 전체 회의에 이어서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서 언론중재법 16건을 통합해서 심사할 예정이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가격리 중이어서 일단 보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법안 재논의 시점을 두고 국민의힘 두 의원이 그 자가격리가 끝나는 그 기간인 22일 이후로 이제 생각을 국민의힘은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은 23일 정도로 의견을 낸 바 있대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더라고요. 아무튼 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날짜를 다시 잡기로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다가오는 이번 주에 네. 다음 주네요. 다음 주에 네. 아마 날짜가 잡힐 것 같은데 네. 네, 저희가 뭐 16개 되는 법안을 저희 네. 짧은 미디어 비용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 네. 일단 편의상 그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네. 박정, 윤영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3건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해요. 네네. 이게 이제 그 3건이 13일에 상정됐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그거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그중에서도 그 이 언론중재법 안에 징벌적 손해배상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네. 다른 내용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해서만 집중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3일 상정된 김용민 의원 안은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정보로 손해를 입혔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자는 기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 이상의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하 가운데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서 그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 및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 주주 임직원에 대한 허위 조작 정보의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공무원 대상에 정무직만 포함시켜서 비정무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 등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네. 기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여러 안에 거의 공통된 것은 허위 조작 정보, 즉 가짜뉴스와
왜곡 보도를 했을 때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김용민 의원 안에서는 허위 조작 정보를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 뉴스 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다라고 규정해 놓았더라고요. 김용민 의원 안에서 있는 내용은 좀 특별한 내용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제목에 대한 독립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제목만 갖고도? 네네. 구체적으로는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한 경우, 제목과 기사 내용을 조합해서 새로운 사실을 구성한 경우, 그리고 제목을 통한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가 있을 때 이 세 가지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었는데요. 이렇습니다. 취재원 발언 허위 왜곡, 위법 보도, 정정보도 청구나 정정보도 사실 미표기, 그리고 정정보도 기사 등을 충분한 검증 없이 복제 인용한 경우,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 보도로 피해자의 금품 요구 및 약속을 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인정할 명백하고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손해배상에서 면책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뒀습니다.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저희가 네. 계속 이렇게 미디어 비평 시간에 문제 제기를 했던 어떤 네. 낚시성 제목들 있잖아요. 기사 네. 내용과 다르게 제목으로 네. 클릭을 유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규정을 했네요. 네. 네. 그리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허위 조작 보도, 또 뭐 이른바 뭐 어뷰징 기사들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그럴 수 네. 이런 부분들은 뭐 일단 이해는 갑니다. 네. 예. 다른 두 의원의 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박정 의원과 윤영찬 의원 개정안은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로 제한을 해놨더라고요.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위반 행위의 기간과 횟수, 손해를 입힌 해당 언론사 및 서비스 제공자 등의 재산 상태, 그리고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점을 고려해서 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고의의 책임이 없다는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지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일단 고의적으로 또 어떤 중대 과실에 의해서 허위 조작 정보로 손해를 입힌 기사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거 이 자체에 대해서는 네. 뭐 이렇게 중론이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방향성은 네. 맞다. 그 뭐 이런 의견도 또 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렇다면 가짜 뉴스가 우리보다 적으냐. 네. 그러니까 법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 네. 언론계에서도 조금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저 스스로 어떻게 답해야 될지 제가 언론계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취재하진 않았으니까 네. 그런데 윤창한 언론노조 위원장이 미디어오늘에서 이렇게 답했더라고요. 오픈넷 언론개혁 시민연대는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면서 민주당 법안에 다소 반대하는 쪽이고 민언연이나 언론인권센터는 민주당 안에 좀 더 가까운 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온도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민 입장에서 주장하는 단체에서는 워낙 언론의 왜곡 편파 보도가 극심하다 보니까 특히 언론인권센터 같은 곳은 이제 인권 측면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언론으로 인해서 인권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 배상을 너무 적게 받고 있는 것이 계속 보여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극심한 방법을 써서라도 극단의 방법을 써서라도 이것을 배상을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아무튼 현재 언론의 왜곡 편파 보도가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은 사실 모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서 현재 언론 개혁을 좀 해보자라고 찬성하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소장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저도 굉장히 갈등, 제 오늘 주제를 이걸 안 하고 싶은 정도로 갈등을 많이 했거든요. 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예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대했습니다. 어떤 법을 만들어도 강력한 사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조직은 살아남고요. 네. 그렇지 못한 조직은 굉장히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생기면 사법 대응을 잘할 수 있는 큰 언론사는 오히려 살아남지만 그렇지 못한 언론사, 뭐 중소 언론사들이 정말 좋은 기사인데 거기서 작은 어떤 허점 하나 때문에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문을 닫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위험이 크다라는 우려를 했고요.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칼이
정말 굉장히 큰 칼, 위험한 칼, 그리고 양날을 가지고 있는 좀 심하면 큰 검이다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그런데 네. 그 검을 정말 우리가 만드는 것이 적절할까? 그리고 이 검이 정말 옳게 쓰여질 수 있을까 등등을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언론 스스로 이런 검을 만들기 전에 허위 조작 왜곡 편파 보도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인권을 네. 중시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너무 답답하다라는 일단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뭐 사실 개인 유튜버나 아니면은 네. 그 일정 규모가 미달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이번 법안에서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사실 그동안 저희가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 번 그 지적을 해왔습니다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행태 때문이 아닐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 그 요즘 유행하는 골든타임이라는 말 하잖아요. 네. 자정할 골든타임을 놓쳤다. 놓쳐도 너무 많이 놓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언론이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되고 우리 사회의 온갖 비리와 부패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절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필요한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 취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자유가 무제한이 아니잖아요. 네. 취재 윤리를 철저히 지키고 정말 열심히 취재를 하고 팩트체크를 해서 그 결과에서 나오는 감시의 결과로 보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보도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손해배상액을 성실화한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 한마디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김용민 의원 안에 보면요. 최근 2년간 언론 관련 손해배상 인용 사건의 약 60%가 인용액이 5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라고 앞부분에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실제 시민이 입은 피해를 생각해보면 정말 터무니없이 낮은 그런 손배액을 인정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언론은 표현의 자유를 정말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어서요. 사실 개인이 언론사와 소송을 해서 언론사 이기는 경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말도 안 되게 적게 나오고요. 만약 똑같은 행위를 기자나 PD가 아니라 일반인이 했다면 절대로 이렇게 낮은 형량이나 낮은 손배액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언론사가 유리해 보인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실제 언론으로 인한 피해자가 그 피해 정도에 걸맞게 보상을 받게 해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제적 손실을 봤다면 그것도 보상받아야 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제대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2019년에 손배액 산정 기준을 상향 조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만 잘 적용해도 지금보다는 좀 나을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까지 언중위가 중재 과정에서 손배액 산정을 이전보다 높게 했다라는 것은 보여지지 않거든요. 네. 언중위와 상관없이 또 법원이 법원 판결에서 지나치게 낮게 그 손배액을 내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조사하고요. 그리고 언중이 그 손배액도 좀 높이고 그리고 법원의 판결도 오히려 지금보다 높아지게 손해배상액이 높아지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꼭 반드시 입법만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 법을 고치지 않고도 지금 있는 제도 속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 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언론계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단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소송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해놓으면 일단 상대편이 언론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관련 후속 보도 같은 것들을 아예 그 취재 자체를 둔화시키거나 그 무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것도 같던데요. 네. 소장님 의견도 들어보니 언론의 오보, 거짓 보도에 대해서 뭐 손해배상을 하는 것 자체는 틀리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무조건 법제화하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 이런 의견이신 것 같네요.
예, 저는 그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언론개혁 필요성을 정말 절실히 외쳤는데 막상 정말 그것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왔는데 제가 좀 더 신중해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네. 사실 마음이 굉장히 심란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상황에서 졸속으로 입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조금 늦더라도 다시 각계 소리를 경청하고 정말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너는 찬성이야 반대야 이렇게 묻기보다는 정말 시민이 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받았을 때 그 피해를 제대로 현실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보자. 그런 상황을 만들어보자. 이 본론으로 다시 가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론개혁 법안이 정치 입법화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박은하 시청자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저녁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시사 프로그램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먼저 이제 7월 12일 월요일에 진행되었던 정면 인터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날은 이제 이낙연 후보 캠프의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윤영찬 의원이 출연했는데요. 이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을 두고 이제 언론의 주목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경선 후보들에 관해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내용은 많지 않았던 인터뷰였는데요. 이제 이낙연 후보는 이제 예비 경선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상승세였죠. 이제 아쉬운 건 이제 인터뷰에서 이낙연 후보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경선 연기론이나 이제 당내 연대와 같은 원론적인 내용으로만 흘러간 점입니다. 이제 캠프의 정무실장이 출연한 인터뷰인 만큼 후보 진영이 추구하는 정책을 중심적으로 이제 자세한 이야기가 나눴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후보 캠프에 정무실장이 출연한 인터뷰였는데 내용이 좀 아쉬웠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다른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음은 이제 7월 13일 화요일에 방송된 정면 인터뷰 코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날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본 경선에 합류하게 된 박용진 의원이 출연했는데요. 이제 의원이 목포를 가는 도중에 인터뷰가 진행되는 관계로 이제 전화 연결 감도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방송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하지만 이제 인터뷰 내용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합의가 번복되는 상황에서 내부 당론 분위기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4차 유행 가운데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경선 연기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경선 관련 당내 지지율 등 다양한 정치적 이슈를 적절히 분배해서 질문하고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방송 내용과 진행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당일 인터뷰가 KTX를 타고 박용진 의원이 지방으로 가는 도중에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했고 다만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는 네, 잘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요. 자, 다른 내용 혹시 어떤 거 들으셨어요? 네, 7월 15일 목요일에 방송된 민심은 숫자다 코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민심의 숫자다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회 이슈를 바라보고 민심을 바로 알 수 있는 코너인데요. 이날은 이제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이 세 대선 예비 후보를 중심으로 이제 나타난 여론의 반응을 살펴보는 방송이었습니다. 네, 수치를 통해 민심과 정계 판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장이 이어지는 단순한 토론이나 인터뷰보다 이제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동형의 이제 뉴스 정면 승부에선 이제 정치인과의 인터뷰, 토론 등이 코너 비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사와 정치 사안을 주관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많은 구성이다 보니 이제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코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당사자 인터뷰 중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이런 내용들을 보완할 수 있는 민심은 숫자다 코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모니터링 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7월 15일 목요일에 진행되었던 방송 내용 중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제 정세균 전 총리와의 인터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비 경선이 끝난 후 본격적인 경선 국면으로 돌입하기에 앞서 전세균 전 총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질의 내용이나 답변이 지지율과 여론에만 할애되었는데요. 이때도 이제 정책 방향과 경선 과정에 대한 청사진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평가입니다. 네. 자, 대선이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군 또 관련한 정치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본질적인 정책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할애를 해달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한 시청자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실 분이죠.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뉴아이디의 김조환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주의 화제 영상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연예인 유튜버들의 정성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서. 네. 네. 그래서 그런 채널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뭐 김종국 씨가 헬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짐종국 채널과 네. 그 개그우먼 홍현희 씨의 심해부이자 먹는데 진심인 천둥 씨의 천둥 TV인데요. 네. 그 발음하기가 좀 힘든데 짐종국 채널은 네. 개설 한 달 만에 구독자가 한 거의 200만 명에 육박을 하고요. 그리고 송지효 씨와 동반 출연한 영상은 평균 조회수가 1200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뭐 글로벌 대박난 콘텐츠 정도의 수준으로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웬만한 중견 아이돌 뮤직비디오 조회수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구독자가 200만에 달하고 조회수 콘텐츠 하나의 조회수가 1000만 회를 넘으려면 네. 이게 국내의 시청자만 갖고는 쉽지 않죠. 그렇죠. 예, 보통은 진짜 빨라도 한 3, 4개월 걸리 보통은 몇 년이 걸려야 그렇죠.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특정 퀴즈나 이런 데서나 나오는 숫자가 일반 채널에서 나왔다는 건 되게 놀라운 거고요. 또 뭐 이제 천둥 TV 같은 경우도 연예인이 아니죠. 이분이 솔직히. 네. 연예인 한달 가족이죠. 만에, 예. 네, 연예인 가족인데 구독자 거의 70만 명이고. 그다음에 먹는 밥 먹기 전에 영상을 올리는데 그게 먹는 영상이에요. 이런 개념인데 뭐 근데 부담스럽지 않게 뭐 진짜 먹는 걸 너무 잘 드세요. 네. 보통 그런 유튜버들 영상과는 다르게 말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뭔가 영상이 뭐 이렇게 화려하거나 그런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이것도 대단한데요. 200에서 300만 회 조회수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구독자보다 사실은 평균 조회수가 얼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구독하는 사람도 많지만 필요할 때마다 자기가 검색해서 워낙 구독하는 채널이 많다 보니 그렇죠. 자기 이런 피드에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홈트가 대세가 된 건지 비밀이 아닌데요. 네. 예를 들면 미국의 페롤톤이라는 홈트 관련된 사이클 렌탈 회사가 네. 코로나 시국에 엄청난 성장을 거뒀었어요. 뭐 이제 채널들 댓글을 좀 보면 가수가 개설한 채널인데 헬스 콘텐츠인 걸 당연하게 납득하는 분위기 거고. 네, 김종국 씨 채널. 네, 또 김종국 씨가 가수인 줄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아니, 요즘 10대들은 김종국 씨를 가수였다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던데요. 가수라고요? 이러던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또 요즘에 헬스 중독자들 말해서 뭐 이렇게 헬 뭐라고 하는 그런 속어도 있을 만큼. 네.
정말로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리고 천둥 TV 같은 경우는 어떤 모든 음식에 진심인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고 특히 라면 같은 거는 정말 뭐 몇 봉지 먹고 갈게요. 뭐 간단하게 이제 얘기하면서 뭐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들. 네. 그리고 자기는 많이 먹는데 애한테는 새 모이처럼 국수 한 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웃기다. 네. 이런 것들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 일종의 대리만족이 아닌가. 왜냐하면 저도 확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뭐 운동 그 유튜브를 구독하고 틀어놔요. 근데 네네. 제가 안 따라하더라도 왠지 틀어놓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게 힐링이 되고 운동이 되는 듯한 먹는 것도 제가 마음껏 못 먹잖아요. 네네네. 네, 마음껏 먹어도 사실 되는데. 왠지 죄책감 때문에 막 먹지 못하는 데 비해서 이 먹방을 보면 정말 원 없이 드시잖아요. 일종의 이런 대리만족 때문에 이런 콘텐츠들을 계속 사람들이 보는 건 아닐까? 저 혼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초기에는 이 유튜브가 BJ라고 해서 유튜브 자체에서 자생한 분들, 이런 분들이 그 인기, 콘텐츠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새는 이것도 예전에 저희가 한번 우리 김주환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상파 TV에서 이렇게 뭐 인지도가 확인된 연예인들이 유튜브로 이렇게 활동 범주를 넓혀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아, 이거 제가 방송을 한 보람이 있네요. 기억을 해 주셔가지고.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구독자나 네. 조회수 늘리기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출발선상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즘에 그 최근에 화제가 됐던 MSG 워너비 같은 거 그렇죠. 케이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두 채널 외에도 뭐 현주엽 씨라든지 홍진경 씨라든지 백종원 씨도 같은 예가 될 거라고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진짜로 이제 출발선상이 다르다 보니까 빠르게 돈을 벌고 그리고 또 이거를 마치 그냥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도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네. 김종국 씨 같은 경우는 22일 날 구독자들한테 본인도 이 정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 한 달 동안 5개 영상에서 발생되는 수익에서 제작비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부를 하겠다라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 전체가 아니라 5개 영상에서 발생되는 수익에 한해서 이제 네네. 기부를 하시다 지금 올라온 게 이제 5개밖에 없어서. 아, 그래요? 네, 근데도 그 정도입니다. 이야, 그러면 정말 통 큰 기부네요. 네. 이야, 멋집니다. 김종국 씨. 참 멋지네요. 네. 자, 그래요.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본론을 얘기해야 할 텐데 글로벌 1위 OTT 넷플릭스 소식이네요. 네. 코로나 시국에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은 좀 꺾이고 있어요. 코로나가. 네. 그래서 부동의 OTT 1위라고 생각했던 넷플릭스가 네. 지난 1년 새 신규 가입자가 좀 줄었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전체 가입자가 줄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경제나 전반적으로 다 위기 상황인데 유일하게 꺾이지 않고 성장하는 데가 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넷플릭스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코로나 특수 끝난 거예요? 작년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확 반전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넷플릭스가 2021년 그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글로벌 가입자가 한 2억 92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150만 명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신규 가입자가? 근데 북미에서는 43만 명이 줄었고요. 아시아에서 100만 명, 102만 명, 그리고 남미에서 76만 명, 그리고 유럽, 중동, 아프리카 19만 명이 증가한 걸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유럽, 중동, 아프리카는 굉장히 큰 대륙이거든요. 네. 거기서 증가한 건 좀 적은데 네. 아시아랑 남미에서 좀 여전히 이제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작년 2분기랑 비교해 보면 네. 그때 이제 코로나 특수가 제대로 터졌었던 시기죠. 넷플릭스한테. 네. 1000만 명 정도 가입을 했었어요. 와. 근데 그거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제, 영업이익도 좀 1.1억 달러가 좀 줄었고, 당기순이익도 예. 네, 줄었습니다. 근데 지난달, 그러니까 지난 분기 대비는, 이제 뭐, 이제 확실히 좀 올라가긴 했는데, 네. 현금 흐름 같은 경우 마이너스 돌아서서 신규 이제 앞으로 3분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넷플릭스가 해설한 게 재밌는데요. 네. 자기네들이 이제 덩어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덩어리 현상? 네, 그래서 이게 성장 곡선이 이렇게 매끄럽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진 계단처럼 네. 울퉁불퉁하게 네,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요. 뭐 말씀하신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미에서 이탈은 이제 가속화되는 추세가 될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북미에서는 이미 나올 수 있는 경쟁자들은 다 나왔고요. 그들이 네. 만드는 신규 콘텐츠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선 넷플릭스 콘텐츠가 재미가 없다. 뭐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그런 기사가 한번 나왔죠. 네. 오리지널이 재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에 반해서 뭐 다른 경쟁자들은 거의 진심으로 콘텐츠들을 이제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 경쟁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남미 시장에 더 이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또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상륙했을 때는 정말 신세계였잖아요. 근데 이제 뭐 볼 거 웬만큼 다 봤고, 미드도 좀 봤고, 이제 볼 거 없다. 이래서 넷플릭스 가입을 해지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 그런데 최근에 이 콘텐츠 때문에 가입자 수가 다시 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났던데요. 아, 네. 그 킹덤 시리즈 외전. 킹덤 아신전이 그 23일 금요일 날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지현 씨가 출연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전지현 씨가 나왔고요. 그리고 킹덤 시리즈가 사실은 넷플릭스 한국에 성공하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웠던 콘텐츠인 건 사실이에요. 네. 예, 뭐 우리 최근에도 너무 유명한 김은희 작가가 쓴 킹덤 시즌 1이 2019년 1월에 공개가 됐죠. 그때 네. 가입자 수가 거의 뭐 50만 명 이상 증가를 했고. 와, 우리나라에서만. 네, 그리고 이제 시즌2도 시즌1보다 더 큰 환호를 보냈던 컨텐츠였는데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드라마가 아니라 영화처럼 단편입니다. 1시간 30분 정도 되는 길이고,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킹덤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킹덤 시즌3 가기 전에 이제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간 다리 같은 컨텐츠인데, 이걸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유입이 다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그만큼 그 넷플릭스 시청자들에게 뭔가 좀 새로운 콘텐츠가 갈증으로 남아 있었다는 얘기 아닐까요? 맞습니다. 최근에 올라오는 콘텐츠들 보면 뭐 완전 신작이나 아니면 새로운 오리지널들보다는 예전 콘텐츠를 신규로 구매해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콘텐츠 신규 콘텐츠 제작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원래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던 파트너들이 이제 경쟁자로 돌아선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IP라고 하는 콘텐츠를 자랑하는 디즈니 플러스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2019년 11월에 런칭을 해서 1년 4개월 만에 1억 400만 명을 확보를 했어요. 와. 넷플릭스가 10년 넘게 2억 900만 명을 모은 거에 비해서는 되게 빠른 속도입니다. 그러네요. 그럼 뭐 좀 OTT 업계도 좀 뭔가 좀 일신 올리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이제 뭐 커머스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커머스. 네, 그때 그래서 의류 뭐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거를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네, 그런 쪽에 좀 이미 구독자는 굉장히 많이 모아놓은 상태. 2억 명에 대한 가입자를 가지고 있다는 건 그들한테 굉장히 큰 무기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 VR, AR 담당자인 마이크 보드를 영입해서 그 넷플릭스 내에서 게임, 약간 모바일 게임 같은 것들을 추가하는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넷플릭스가 이제 게임도 콘텐츠로 키운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영화나 드라마를 계속 제작하는 거는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그 콘텐츠가 예전보다 훨씬 더 수명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번 본 건 이제 안 보잖아요. 그렇죠. 넷플릭스 내에서 수명이 끝나면 더 이상 활용할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커머스 그리고 이제 그 구독자들이 시간을 계속 소비할 만한 뭐 게임을 투자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자기들이 이제 확보한 캡티브 고객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OTT 업체들이 새로운 가입자 개발과 유치에 힘썼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모아둔 가두어진 가입자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매출을 올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요. 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정말 비디오 게임으로 묶어둘 수 있을지 요거는 다음번에 또 아이템으로 네. 준비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환 이사였습니다.